네, 근데 그래요. 그리고 제가 또 부산행이 사실 그렇게 큰 사람을 다룰 거라고 예상했던 일도 아니고, 그래서 늘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감독님하고 작가님이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부담감도 있지만 또 거기에 살짝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히려 네, 그런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할 수 있어서 저는 부담은 되지만, 그리고 워낙 저희가 이제 판타지다 보니까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특별히 많아요. 네. CG도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고. 네, 그래서 사실 드라마를 찍으면서 아, 내가 이 드라마를 선택했지만 이 드라마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드라마라는 걸 찍으면서 알았고. 네, 그리고 CG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촬영하는데 아주 짧은 씬들도 저희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씬들이 많거든요. 근데 또 그런 어려운 씬들을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해내시는 걸 보고 더 이렇게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처음에 가졌던 부담감이 좀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. 그리고 김고은 씨가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, 사실 뭐 다들 김고은 씨 남자 배우 공이 많다, 조선배들하고 일 많이 하셨다 했는데, 뭐 제가 김고은 씨를 만난 건 저한테도 되게 보인 거죠.